스타와 전 세계의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M-WAVE Meet & Greet. 오늘은 저희 X1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볼까요? 둘, 셋. Fly High X1! 안녕하세요, X1입니다. 네, 오늘 Meet & Greet MC를 맡게 된 승우. 그리고 승우 형과 함께 Meet & Greet MC를 맡은 승현입니다. 멋있다. 아, Meet & Greet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우리 멤버들 각자 인사 한 번씩 할게요. 우리 동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대표 사랑둥이죠. 대표 사랑둥이 동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에서 청순 섹시를 맡고 있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순 섹시를 맡고 있는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에서 여전히 튼튼한 하체를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요한 형 옆에 앉은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1의 새로운 섹시를 가져갈 성유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1에서 요한이 다음으로 허벅지를 맡고 있는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X1의 스퀘어 숄더 서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X1에서 준호 형 옆에 앉은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X1에서 매력적인 점을 가진 이혜상입니다. 어서오세요. 와, 우리 멤버들 각자 소개 정말 잘하네요. 네. 그리고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드릴 저희 친필 사인 앨범이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고 해요. 정말 진짜 전 세계에 계신 원잇 분들이 없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전 세계 원잇 분들을 위해 감사 인사와 하트 한번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셋.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원이. 하트. 네, 이렇게 사랑의 기운이 뿜뿜하는 오늘 Meet & Greet.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X1의 다양한 매력도 뿜뿜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M-WAVE Meet & Greet. 높은 곳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빛날 저희 X1과 지금 시작합니다. 엑스원 미덴텔! 이번 시간은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 비상 퀀텀 리프 본격적으로 자랑하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소중한 앨범을 소개하면 되는데요. 어떤 멤버가 우리 자신있게 한번 소개해볼게요. 우석씨? 네. 앨범 아, 담당이죠? 네. 담당. 네. 담당이죠, 담당. 아, 혹시 앨범이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오, 좋네요. 오, 두 개나. 이야. 남쪽에서 저희 앨범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징이죠, 이제. 저희 맞아요. 비상 퀀텀 리프라는 앨범은요. 비상 버전과 퀀텀 리프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퀀텀 리프 버전은 저희 11명의 큰 도약을 꿈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상은 11명의 멤버가 하나가 되어서 반대로 들었군요. 네. 멀리 멀리 날아간다는 그런 비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산뜻한 출발을 위해서 저희의 좀 청량하고 예쁜 오케이. 모습을 많이 담긴 비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 이제 언박싱이에요, 좀 약간. 아, 그렇죠. 오, 예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희 멤버들이 다른 멤버의 포즈를 한번 따라하면서. 아, 좋아. 아, 센스쟁이. 아, 네. 좋다. 자. 이건. 아, 근데 궁금한 이뻐 립은 왜 벌리신 거예요? 이뻐요. 아팠나 봐요, 네. 다음. 약간 섹시해요, 표정을. 멋있다. 약간 눈이 좀 풀려 있는 느낌인데. 아, 약간 나른한 느낌을 표현해 봤어요. 자다 일어났나 봐요. 지금 이 승현이 포즈 자신 있으신 분? 형준이. 역시 새로운 섹시. 섹시 유망주죠. 저는 이 포즈를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 오~, 오, 귀엽다. 눈이 점점 풀리는데.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잘한다. 자, 재미있으니까 한 번 더. 아, 한 다른 번 멤버로. 다른 멤버로 한번 해볼까요? 아, 많이 나오네요, 형. 아, 다시 넘겨요, 다시. 승현이 페이지랑. 이쪽. 엑스원에 나왔네. 풀린 눈 두 명이 나왔어요. 엑스원에 두 번째 풀린 눈 자신 있으신 분? 전 도현이가 한번 이걸 해보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마트 형의 흉내를 내는 막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생겼어요. 도현이가 또 요즘에 되게 멋있거든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 손이 약간 멋있다.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네. 보여주세요. 어. 약간 예 새끼손가락 똑바른 거 아니죠? 비교짤 비교짤 한 번 더 해줘. 한 번 눈이 신기했는데. 좀 아니 근데 이게 표현하기 이게 따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승우 형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승우 한번 보여줘요. 아 안 돼요. 보여주세요. 아니 전체 관람가여서. 아. 더 큰일 날까봐. 자 여러분 혹시 몰라서 얘기하지만 저희 앨범은 전체 다 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받으셔서 실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앨범을 소개 잘해준 우리 우석이와 그리고 옆에서 잘 도와준 요한이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그리고 활동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 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괜찮아요 연습을 하다가 기억나세요? 그 귀신 기억나요. 소리가 살짝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다? 귀신이요? 아, 자, 그러면은 여쭤보죠. 뭐였다? 맞춰볼까요? 맞춰보세요. 뭐죠? 뭐였다? 제 목소리가 귀신인가요? 사실 이게 저희 매니저님께서 저희 노래를 틀어주시기 계셨는데 연습에서 이제 몰래 웹툰을 보시다가 요즘에 웹툰에 좀 소리가 나와요. BGM이 좋아요. 네,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또 다른 에피소드. 음악 방송을 하면서 네. 미니가 신발이 벗겨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해 줄래요? 미니 말고도 또 제가 또 신발이 네, 안 벗겨졌어요. 똑같은데 똑같은 곡에서 벗겨져가지고 네. 맞아요. 보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다들 아시나요? 신발 벗겨진 거? 아, 그거 제가 발로 찼거든요. 저도 한 번. 자꾸 구스러 가는데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던지고 승우 형이 발로 차고. 아, 무대할 때 혹시나 다칠 수 있을까봐. 네, 미안해요. 그래서 맨발로 했습니다. 열정 좋아요. 네, 칭찬. 저희 이렇게 멤버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이렇게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비상 퀀텀 리프 앨범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소개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오늘 미덴그릿에서 타이틀곡 소개는 특별하게도 화면에 얼굴이 크게 잡힌 멤버가 20초 안에 소개해야 한다예요. 아, 랜덤이에요. 랜덤.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네 멤버들 다 자신 있죠? 네. 예. 네. 자신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 자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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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마나 잘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랜덤으로 정해 주시는 건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카메라 감독님 멤버를 뽑아 주세요. 시작. 네, 저희들의 X1의 플래시는 X1의 숨겨진 이제 에너지랑 이제 저희들의 매력을 이제 플래시로 터뜨리고 저희의 반짝이는 번쩍이는 호구를 플래시로 표현한 곡이고 저희 화려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플래시. 엑소가 플래시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왔어. 아유, 아주 훌륭하게 우리 막내가 일을 해냈네요. 축하합니다. 다들 박수. 다들 박수.